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숙명인재 면접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숙명인재 면접형의 경우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면접평가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여 2단계 면접평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숙명인재 면접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숙명인재 면접형을 통하여 인문계에서 총 262명의 학생들을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학부, 경영학부, 영어, 영문학 전공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해서 봐야 할 전공은 르꼬르동 블루웨시 경영 전공, 글로벌 협력 전공, 앙트러프러너십 전공입니다. 숙명인재 면접형을 통하여 약학부 또한 모집한다고 합니다. 총 22명의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명인재 면접형은 2024학년도 총 284명의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입니다. 숙명여대의 전형 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1월 14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명인재 면접형의 면접은 11월 25일과 11월 26일로 나뉘어 이루어질 예정이니 11월 21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틀로 나뉘어 면접이 진행되니 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 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후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문서 등록 기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단계 서류 평가를 통하여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여 2단계 면접 평가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면접 평가의 반영 비율은 서류 60%와 면접 40%입니다. 서류 심사를 통하여 학생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검정고시 출신자와 국외고 학생들은 학생부 대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서류 평가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요 평가 부분은 진로에 대한 관심 과 이에 교과목 이수 과정과 성취에 대하여 평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면접 평가는 개별 면접으로 평가위원 2인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으로 개인정보는 미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면접은 10분에서 15분간 제출서류 기반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출서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전공적 합성 및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로는 국내 고교 졸업자는 학생부 온라인 자료 활용 동의자는 제출할 서류가 없지만 동의하지 않은 비동의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일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한 부를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고등학교 및 국내 학력 인정 외국 교육기관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한부, 고등학교 전학력 성적표 한부,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한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선택서류 제출로는 검정고시 출신자일 경우 국내외 고교에 재학한 학기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부 또는 학교의 성적표 한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고 및 국내 학력 인정 외국 교육기관의 학생일 경우 학생부 대체 자료를 온라인 입력이나 등기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인원 4,994명으로 숙명인재 면접형의 경쟁률은 18.50:1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숙명여대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의 입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은 싸이미 국제학부 글로벌 및 특기자 전형팀에서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